네, 친한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좋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트로로 저격하기 있나요? 저격 아, 인트로 깜짝 되나요? 놀랐네. 와, 앉아있는데 갑자기 방귀 뀌는 거예요. 와, 냄새야. 죽을 것 같네. 아니, 이게 딱 그 있잖아요. 끼기 전에 그 이제 똥꼬를 통과하기 그 전에 그 느낌이 아, 이 방구는 냄새가 난다 안 난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는 그렇게 있어요? 아, 이, 몰라요? 몰라. 30년간의 이제 똥꼬 조절에 의해서 경험적으로 생긴 아, 이 방구는 소리가 이만큼 나며 EQ 대역은 어느 정도 선에서 형성이 될 것이며 냄새가 날 것이다 안 날 것이다라는 느낌이 나오기 직전에 이미 감이 온단 말이죠. 근데 이번 거는 냄새가 안 나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냄새 헛방구인데 소리만 큰 거 뻥방구라고 아. 하죠. 뻥 하는데 냄새 안 나는 그런 네. 건 줄 알았는데 냄새가 나네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모닝을 안 해서 네. 나 미치겠네. 그렇다고 이렇게 면박을 주고 그래? 아니 면박이 무슨 재밌자고 재밌자고 네, 적극적으로 이쪽으로 보냈죠. 아우 깜짝 놀랐어. 이 뭔가 약간 몸이 붕 뜬 약간 살짝 이렇게 뜨는 아, 느낌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친한 사이일수록 그렇죠. 예의를 지키는 게 참 별로 안 친한 거죠, 그러니까. 네. 안 친한 사람 앞에서 이제 막 시원하게 하는 거죠. 아 그래서 형수님이랑은 방귀는 트셨습니까? 네, 텄죠. 아 그렇군요. 저희 와이프는 아직까지 힘들하고 이 방귀 뜨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쉽지 않죠. 네 결혼하고 트신 건 아니죠? 연애를 오래 하셨으니까. 저 결혼하고 탔어요. 아 진짜요? 네. 8년을 어디다 낀 거야? 대단한데 그것도? 저희 와이프 욕을 하나 할게요. 예, 하세요. 네. 예, 에피소드인데 저희 이제 와이프랑 저랑 제 동생 이제 4살 터울 여동생이세요. 이렇게 세 명이서 집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었어요. 먹고 있었는데 연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1년도 채 안 됐을 그럼 때. 그럼 되게 옛날 얘기네요. 네, 그렇죠. 벌써 거의 한 10년 전 얘기죠. 그때 이제 밥을 먹고 있다가 막 웃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와이프가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아, 웃으면서 이게 뻥 하면서 하하흥 막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네. 그 느낌 알죠. 예. 네. 제 동생은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어떻게 했냐면 네. 옆에 앉아 있다가 아하 바로 초크를 깜짝 놀랐어요. 아~ 1년도 채 안 됐을 때 바로 초크슬램을 웃으면서 네. 아 좋네요. 진짜 놀랐어요. 아 깜짝 놀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서로 두 분 다 빵 터졌군요. 네, 네. 완전 빵 터졌죠. 알겠습니다. 아 형수님 다음에 보면 또 이 에피소드 한번 얘기해 줘야겠고 네. 좋아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해볼 기회는요. L 시리즈의 최고봉 25% 초대박셀이 적용됐지만 499만원. 예. 적용돼서 500이라는 얘기는 원래 가격이 666만원이라는 얘기죠. 야마 어쿠스틱 기타 LL56. 네, 정말 보기 힘든 숫자죠. 야마에서 LL56 커스텀 그치, ARE. 끝! 야마의 끝! 더 이상 나와서도 안 된! 바로 거기, 그 지점. 네. 정말 이 자개부터가 이 자개죠. 여기 다 자개입니다. 야마하도 자개예요. 음흠. 그리고 이쪽에도 다 자개예요. 다 자개예요. 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했던 기어보다 조금 더 스펙업이 된 그런 이게 원래 가격이 그 테일러의 910, 네. 910, 914 가격하고 네. 맞먹죠. 그렇죠. 그렇죠. 600만 원대 중후반이니까 그렇죠. 914라고 거의 보셔야 되겠죠. 네, 104cm 전장에 오리지널 점보 바디, 솔리드 앵겔만 스프루스 탑에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 마호가니 로즈우드, 5 플라이 넥, 그리고 넥 여기 볼류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에보니 지판, 다이캐스트 골드 헤드 머신. 그러니까 최고 사양. 그중에서도 끝. 나무를 제일 좋은 것만 갖다 골라 썼겠죠. 지금 바디가 솔리드 인디안 로즈우드인데 로즈우드 색깔도 좀 달라요, 뭔가. 네, 색깔이 좀 다르죠. 네. 이 결 봐요. 네. 가장 진짜 선별한 네, 것 같아요. 등급 좋은 최상급 육질로만 선별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야마하에서 660만 원짜리 기타를 만드는데 뭔가 하나라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게 있으면은 안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나무들을 고르고 골라서 썼겠죠. 어느 정도 소리가 날지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걱정도 됩니다. 사실 네. 걱정이 사실 더 많이 돼요. 네. 야마하가 세계 최고의 2위 브랜드로서 이게
서브 기타 용도로 너무 좋은 정말 중가 때 무시무시한 저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렇죠. 네,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야마 하면 떠오르는 사실 이미지는 가성비. 야마에서 이 가격이 형성이 된 기타면은 다른 약간 프리미엄급 브랜드를 같은 퀄리티를 낼 때 야마에 한 100만 원짜리 기타가 있다. 그럼 다른 브랜드에 한 150에서 180 그렇죠. 정도 사이의 퀄리티를 내줄 거라고 기대가 되는 그런 가성비, 꾸준하게 쌓아온 가성비가 있는데 이 악기들 때문에 그 이미지가 흔들릴까 봐 약간 그 우려가 되는 느낌이 그렇죠. 이게 있어요. 이게 소비자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일지 아니면 판매자의 욕심이 될 것인지가 그렇죠. 조금 그렇죠. 그 욕심을 채워주면 네네. 판매자 욕심이 가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주 좋은 거죠. 완전 좋은 건데 네. 만약에 이게 판매자의 욕심만 강해졌다면 그렇죠. 네. 지난 시간에는 그래도 그 중간 접점을 잘 찾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클린톤이 생각보다 네. 그 내생 소리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맞아요. 픽업이 없다라는 게 좀 아쉬웠고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픽업이 없다라는 걸 감당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네. 500만 원. 좀 약간 고민이 됩니다. 신체검사 먼저 해볼게요. 104cm 전장이고요. 지금 2대 1이죠? 네. 이 판 내가 이겨야 되는구나. 그렇죠. 116이요. 잠깐만. 어디서 한탈이야? 75. 116이 75. 10g 올라갔어 지금. 알았어. 나 이걸 알았어. 진짜? 응, 알았어. 딱 드는 순간 느낌이 왔어. 거짓말 치지 마. 안 속네. 몇 대 몇? 와. 이겼어. 이겼어, 그렇지. 약간 누굴 것 같았어. 아. 예, 3대 1. 안 돼! 이건 야, 아니잖아! 아, 좋다. 여기에서 이제 퍼펙트를 한번 해줘야 되는데. 이건 아닌데. 세상은 아름답죠. 그럼요. 네,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떤 사운드가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해요. 아, 그렇습니다. 진짜 궁금해요. 이 최고니까, 최고 사양이니까. 좋네. 튀는 게 없다. 튀는 거 없죠? 네, 없어요. 그죠? 펌프 걸어놓은 거 같다. 그것도 되게 실력 좋은 엔지니어가 정말 잘 걸어놓은 펌프 느낌. 와. 그죠? 어떻게 이렇게 딱 이렇게 만들지? 진짜 좋네요. 지난 시간 거 클린톤 되게 좋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좀 더 좋네요. 야, 진짜 고급스럽다. 네, 클린톤이 이 생소리가 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지난 시간이 약간 뭔가 드러내지 않는 은은하고 되게 고급스럽고 기품 있는 교양 있는 막 그런 사운드로 저희가 막 표현을 드렸잖아요. 근데 뭔가 명엄 씨가 하지만 뭔가 에이징이 좀 덜 된 거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그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서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자기의 장점들을 발전시킨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내공이 느껴집니다. 네. 네. 거기다가 아까 좀 드러내놓지 않았던 매력들을 조금 더 꺼내는 느낌이에요. 네, 약간 맞아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런 매력들도 있었어 하면서 EQ가 전체적으로 싹 위로 올라간 느낌. 네, 너무 좋네.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거가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테일러하고 가격이 지금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틴이나 테일러 그리고 그 이제 약간 그 상향이 돼 있는 그런 기타들이랑 비교를 좀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좀 쳤거든요. 네. 근데 소리가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 기타들하고는 마틴하고 테일러의 성향하고는 완벽하게 좀 달라요. 네, 완전히 사운드 자체가 다릅니다. 뭐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야마하 소리인 것 같아요. 네. 사운드 자체가 그죠? 그렇습니다. 테일러는 약간 그 뭐랄까 중음역 때 그 꽁꽁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거가 약간 중점적으로 나와 있는 거라면 그 마틴 같은 경우에도 그 마틴의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저역 때 이제 중저역 때 그 단단하게 뭉쳐 있는 네, 뭉쳐져 있는 그게 네.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그냥 진짜 평준화한 느낌. 딱 이렇게.
느낌 있는 게 네. 정말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힘들 것 같은데. 신기하네요.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어때요? 녹음해서 다 만진 것 같은 소리 나요. 진짜 조금만 잘 치면 이거는 소리 좋다. 네. 지금 녹음한 거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소리 좋네요. 뭐 단순 비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뭐 기타 중에 이제 어쿠스틱 기타에 테일러, 마틴 그리고 야마를 이렇게 놓고 그리고 일렉 기타 쪽에서 이제 또 스튜디오 기타로 유명한 기타 제임스 타일러 그다음에 탐 앤더슨, 존 서 이렇게 놓고 보자면은 약간 여기랑 이렇게 대응을 시키자면 마틴이 제임스 타일러랑 비슷합니다. 이게 밑단 이렇게 좀 그렇죠. 야한하고 이렇게 좀 네, 믿을 때 이렇게 어. 쫙 올라와 있는 이런 좀 두텁고 남성적인 사운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 테일러가 이쪽에 써하고 약간 비슷한 써하고. 느낌. 네. 그리고 이게 탐 앤더슨하고 딱 대응된 느낌이에요. 일자. 완전 플랫한 느낌. 일자. 내가 평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마. 약간 이런 네. 느낌의 사운드. 여기 제가 앤더슨을 쓰잖아요. 앤더슨이 그렇거든요. 가장 최고의 장점이자 단점이 정말 플랫하다는 거. 플랫해요. 예. 정말 여기에다 무슨 짓을 해도 그대로 적용이 될 만한 최고의 플랫한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죠. 네. 거기서부터 쌓아갈 수 있는. 네, 그런 이거 느낌에서는 저는 약간 뭐랄까 대적해도 될 만한데요. 네. 그죠.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역시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픽업과 가격이라는 거. 네. 그렇죠. 이거를 그러니까 이 레코딩 사운드에 얼마만큼의 포커스를 맞추고 투자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픽업을 단다면 그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 사운드홀에다 이렇게 장착하는 뭐 그거나 이 기타를 사실 사갖고 이거 666만원짜리잖아요. 할인해도 500. 이거 사가지고 바디 뚫어갖고 픽업을 달 용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못 뚫어요, 이거는. 뚫으면 안 되고. 저는 못합니다. 네, 못해요. 이건 진짜 건들 수가 없는 기타이기 때문에 해봐야 그 픽업에다 이렇게 양쪽에다가 거는 그 픽업 정도밖에 못할 것 같은데 그게 그게 되면 좋겠다. 야마하 요청해서 그거 원래 달려있는 야마하에서 쓰는 네. 픽업 있죠. 네. 그걸 달아주세요. 만약에 달아준다면 네. 저는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네. 네. 그 커스터마이즈가 근데 이 일렉이면 몰라도 어쿠스틱에서 그런 커스터마이즈가 과연 될까라는 그쵸, 생각도 좀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장점이 어떤 부분인지 단점이 어떤 부분인지 확실히 인지가 되긴 되네요. 네, 이거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건 저스트 필. 저스트 필 듣고 오겠습니다. 뿅. 초고가 기타의 퀄리티를 느껴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저스피에. 네.
참 뭐랄까 되게 고민이 많이 되는 모델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게 여러 가지 과목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다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테이서스가 평균적으로 고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하나의 과목이 미친 듯이 압도적으로 그치. 높고 나머지는 약간 좀 흐리흐리한 뭐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어떤 시험에 통과를 해야 한다라면은 그 꽈락을 없애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하나의 특기를 엄청나게 살리는 것보다. 근데 그쵸. 이거는 약간 한 분야에 집중된 천재. 약간 그런 느낌. 다른 분야 뭐 픽업이라든가 뭐 가성비라든가 이런 거 다 치우고 이 레코딩 톤의 기본 톤의 퀄리티 하나만 진짜 이렇게 느낌. 네. 맞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이 더 괜찮은가를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취향에 네. 또 자기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이게 바뀔 것 같아요. 평균의 어떤 그 고른 스테이터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얘 선택하시면 진짜 큰일 납니다. 맞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네, 명호 씨부터 한 줄평 바로 드릴게요. 네. 저번 시간에 제가 70대 할아버지 초밥왕이라고 했었죠. 기품 있는 초밥왕이라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70대 할아버지의 호텔 초밥왕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맨주먹으로 세계 재패라고 했는데 네. 저는 이번에 맨몸으로 우주 진출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야, 이게 진짜 이 점수 야. 주기가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아, 진짜 좋은데. 네, 전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모둠의 정종 몇 대 몇? 네 개 맞죠? 세 개. 세 개? 네. 왜? 저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해봤어요. 세 개. 사운드 퀄리티로만 보면 다섯 개입니다. 다섯 개인데 그 지난 시간에 거기가 저한테 있어서는 심리적인 마지노선보다 약간 오버였거든요. 높은. 그러니까 뭐냐면 정육점 가서 아줌마한테 한 근 달라 그랬을 때 한 700g 정도까지는 그냥 아줌마가 담아준 대로 살 용의가 있어요. 그 정도까지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가도 되는데 이건 1kg 달라 그랬는데 아줌마가 그러니까 한 근 달라 그랬는데 아줌마가 두 근 반 넣어주고 돈을 그대로 달라 그러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까지 필요 없는 가격과 퀄리티라는 아하. 생각. 근데 거기다가 픽업도 없고 여러 가지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우리는 지금 뭐 그러니까 여기에 대응할 만한 다른 조건이 없는 건 거죠. 그렇죠. 이 기본 톤 말고 막 쌈장도 요만큼 사는데 고기 2.5kg 사갖고 어디다 찍어 먹어.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약간 그런데 종합적인 접근성을 고려를 하자면은 너무 비운에 불운한 천재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저기 그렇구나. 네, 심리적 마지노선을 너무 벗어났어요. 그리고 너무 혼자만 좋아 사운드가. 그러니까 약간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유저에 대한 배려가 이 포인트에서 이제 많이 좀 없어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야마하에서 우리 기타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 너네한테 저렴하게 쓰기 좋은 괜찮은 가성비 기타를 팔려고 그동안 안 했던 것뿐이야. 근데 이런 것도 있다라는 플래그십이 아닐까.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라기보다 야마하가 그런 저력을 보여줄 수 있다. 우리의 생톤을 만드는 우리 어쿠스틱을 만들 수 있는 이 정도 실력이야. 끝판을 보여주겠다. 이런 자랑이자 플래그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거라면 이게 마지막이니까. 네, 그거라면 진짜 저는 사운드로는 인정이고, 근데 이제 이걸 유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높은 점수를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긴 제가 만약에 이거 유저분들이 아니라 만약에 샌리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함춘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좋은데 그냥 이렇게 그렇죠. 레코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네. 느낌. 그렇죠. 네, 너무 좀. 국한돼 있다라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정말 논란의 소지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 좋은 그 LL56 커스텀 ARE L 시리즈의 최고봉 야마하 끝판 어쿠스틱 기타 같이 보셨고요. 네, 저는 LL16 쓰는데 좀 초라해지네요. LL16 56 아, 56에 참. 알겠습니다. 저는 LLX6였는데 66, 56 예. 아, 이렇게 되네요. 이야 좋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좋은 구경 많이 했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다시 좀 마음을 탁 놓고 네. 오렌지 우드 네. 우리 소박한 귤람으로 돌아가서 네. 499만원에서 199,000원으로 좋습니다. 네, 가벼운 마음으로 내려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